안녕하세요. 오늘은 색채 전문가이신 박부원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커피타임을 가지려 합니다. 원래 실시간 스트리밍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구독자 1000명 이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녹화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예쁜 선생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지금 함께한 선생님은 일본 색채 심리 마스터 과정까지 하셔서 지금 현재 전문 강사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선생님께 색채를 배워서 잘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마젠타 색상과 레드 색상 두 가지를 또 유튜브에 올렸어요. 우리 선생님이 또 전문가시니까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선생님께 질문을 할게요. 선생님, 마젠타 색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특징이나 또 상황 이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선 제 소개도 할게요. 저는 심리 전공이고요. 그리고 색채 심리 일본 컬러 테라피의 마스터 자격증 과정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도 심리를 전공하셨고 색채 심리를 많이 연구하고 이상해서 많이 활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제가 전문가라고만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게 다는 아니고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같이 연구하면서 활용하는 거 그러면서 또다시 발견되는 그런 것들이 연구 결과로 또 나오면 더 좋겠죠. 네, 오늘 마젠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젠타는 보셨을 때, 이 선생님을 보셨을 때 조금 듬직하고 푸근하고 이런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젠타는 굉장히 포근하고 듬직하고 뭔가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지켜주려는 마음이 좀 큰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크게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마젠타는 어떤 것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마젠타는 엄마 같은 마음, 보호자 그런 생각도 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요. 한번 저 사람은 참 불쌍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용서가 되고 또 이해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마젠타 성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마젠타는 굉장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포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마젠타도 마찬가지로 모든 색채가 모든 컬러가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젠타는 내가 내 힘으로 사람들을 끌어가다 보니까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끌어가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내가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끌어가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젠타는 내가 지키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를 끌어간다 라는 것도 있고요. 만약에 회사에서 대표 자리에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이 마젠타 성향이 있다라고 하면 모두를 포용하며 끌어가실 거예요. 모두를 포용하며 끌어가시되 그렇지만 거기에서 옐로우 성향, 옐로우 그린 성향 조금 사랑으로 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사랑이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끌어간다면 어떻게 보면 강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마젠타 성향의 단점은 자기 방식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자기 방식으로 끌어가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은 고려하지 않고 저의 생각대로 끌어가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 독립을 할 수 있고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런 기회를, 기회를 없앨 수도 있죠. 그렇죠. 내가 다 챙겨줄 거고, 내가 다 이렇게 포용해서 끌어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아요. 마젠타 성향이, 그 환자가 있다던가, 집안에, 내가 우리 아이가 있다던가, 이럴 때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한 그런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옐로우 그린의 성향, 그거를 사랑, 사랑으로 끌어가야 된다. 네. 네. 그렇죠. 맞아. 그렇게 되면 가장 좋겠죠. 네. 그러니까 저도 살아보니까 자녀를 양육하면 마마보이, 마마걸을 만들 성향이 좀 있고 남편은 부인보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자기의 단점을 알면 조심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나를 많이 알고 또 장점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를 가르쳐 주신 전문가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니까 또 정립이 되고 또 저에 대해서도 잘 정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좋아하는 카페예요. 룩셈. 가끔 와서 일광욕도 하고 종합성 작용? 네,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마젠타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어떠셨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우리 선생님과 함께 다른 색상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선생님께 질문을 주시면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또 답변도 가능합니다. 원래 실시간 스트리밍 하려고 했는데 욕심이 과했습니다. 1,000명 구독 필요하니까 구독 빨리빨리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